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로 32절까지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성과 그리고 지식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치 않음과 의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지 땅나 부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감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희망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불만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부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내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땡스기빙 때 터키 많이 드셨어요? 터키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 예. 땡스기빙 때는 참 좋은 날이지요.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한때를 갖고 저도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멀리 자녀들을 보러 출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가셔서 오늘 보이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데 즐거운 한때를 잘 보내고 무사히 다들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는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은 참고서를 보지요. 참고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고 그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공부하기에 참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참고서를 많이 도모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궁지에 모이든지 여러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진퇴양난의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이론도 많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이런 때 우리는 성경을 참고서로 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뉴욕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은퇴한 사람이고 제가 뉴욕 연회를 참 사랑합니다. 30년 전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뉴욕 연회의 연회가 6월마다 늘 열렸어요. 그때마다 가면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 한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주목해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숫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많은 숫자가 동의하게 되고 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 가면은 아주 리본을 나한테 줘요. 다르라고.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리본입니다. 그 리본을 안 들면 무시하고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너는 뭐야 하는 식으로 룩다운하는 모습을 제가 당했었습니다. 뭐 제가 달지는 않았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어느 날은 뉴욕 연예 전체가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적으로 우리 연애법은 아직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연예의 많은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하고 꼭 지지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뉴욕 연예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바이브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의 앞길을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까지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사표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연말까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때에 우리 연회에서 기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건물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2553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에 그런 것을 다 박아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오늘날 UMC가 GMC로 많이 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참고서로 삼아야 되겠느냐,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고 목회자인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고하시고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입이 다 말라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목사가 이 설교 준비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목사는 프리처죠. 설교자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똑바로 전도하느냐 증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는 노력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댓 군데나 됩니다. 많은 곳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법칙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아기를 낳고 자손을 증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모든 세상의 인류가 창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관이요 하나님의 인생관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그런 이유가 그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상들이 그 반대 현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잘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요 우상 숭배는 뭐였냐면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인간의 풍족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합함으로 인해서 큰 파티를 열고 그런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면은 남창의 집이 있으며 여창의 집이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그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잊지 못할 것이니 미동에는 미동이란 말은 남자에게 몸을 파는 남자 아이를 일컬어서 미동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본돈과 모든 이 불순한 것들은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끼리 성행해야 하는 남성 동행 동성애자들이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여호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이끌어서 남색이라고 말하지요. 열왕기상 1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 4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에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욥기 3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이라는 것은 남색할 남색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창남인 것인 것입니다. 구약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보면 오늘 봉독해드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신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때문에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도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방탕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말씀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미워하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에 드는 모든 말씀을 봐서 종합해 보더라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하게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불신앙을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 떠난 삶을 헛됨과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한 죄를 지도록 그들을 다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동성애를 범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적인 욕구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태초에 그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동성애나 중성이나 이런 것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하는 사람들이 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성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듯이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하여 큰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악의 욕망에 굴복해 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와 격분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에 굴복해서 사람에게 폭력을 해들며 감정을 마음대로 해들며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모욕적이며 더러운 것입니다. 통성에는 단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열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악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간음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살인자나 절도원과 동일하게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도해서 옳은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태도를 밝히고 우리가 그런 길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머님이 하루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착한데 하루는 참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엄마, 참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엄마 나 동성애자야.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보면 아무 감정이 없고 여자를 보면 아무 감정이 없고 남자를 봐야 감정이 생겨. 나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엄마한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샤킹하고 놀랐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면서 얘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동성애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은 난 존경한다. 그러나 동성애에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하며 너를 선도하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고백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날 뉴욕의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평화롭게 살던 그런 가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엄마를 버리고 딴 남자와 가서 사치가 나가서 사는 거예요. 양성애자가 됐던 것입니다. 동성애 또 뭐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아빠가 동성애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어서 이제 남자를 데리고 나가 살면서 자식도 버리고 자기 엄마도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현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큰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네로가 동생 여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14명 이상 되는 황제가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들은 미동을 늘 옆에 두고 이쁜 소년과 함께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네로가 그렇게 로마 시대에 완전히 로마가 왜 망했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다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바다로 만들면서 그 범인을 기독교인들한테 세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순교시키며 죽이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칼에서 다 죽게끔 그런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저기 많이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싸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로마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흥황해서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감싸며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때에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 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에게 말씀에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사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